이제 우리가 인생 중 하나님을 만난 고백이 가장 아름다운 고백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세례와 입교 예식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세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세례받는 이들은 호명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리나, 서희조, 고창현, 서태훈, 전보람, 엄유진, 이렇게 여섯 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이들을 받아주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베풀어주시는 주의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들을 위해 세례와 입교에 대한 신앙 확증 문답을 하시겠습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오늘 세례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제가 몇 가지 문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본인의 믿음을 아멘으로 대답을 분명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아멘. 점심을 안 드신 것 같아요. 아멘. 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자기의 신앙에 확신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 모든 악의 세력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까? 여러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지도자이신 성령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과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과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거듭남을 확신하며 앞으로 예수님만 믿고 살아갈 것을 결심하였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가르침을 잘 따르겠습니까? 아멘. 오늘 입교를 같이 하기 때문에 입교 문답까지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대한 감리회, 우리 교회가 기독교 대한 감리회입니다. 교리와 장정을 지키고 교회 법을 말합니다. 예배와 성례에 참여하며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쳐 교인 된 의무를 준행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선교와 교육과 봉사 등 교회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지도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성례를 위하여 우리에게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사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였으며 모든 나라 백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에 임하셔서 세례받는 이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를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이제 세례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모든 사람은 함께 기립하여서 세례식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관람객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김리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서희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고창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서태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전보람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엄유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모든 죄 사하여 주시고 거듭난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 끝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기쁨과 소망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이들이 믿음으로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모든 회중은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세례와 입교에 대해서 공포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뒤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고 하나님과 교우 여러분들 앞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믿음 생활을 서약해서 기독교 대한감리의 종교교회 세례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교회를 대표해서 세례받는 이들에게 축하의 선물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선물은 메시지 성경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목사님 쪽을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이제 중보자들 가운데 혹시 준비한 선물이 있으시면 지금 나오셔서 우리 세례자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뒤로 돌아서 주시면 우리 중보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들을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뒤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축하합니다.